안녕하십니까. 온라인교육기관에서 전기분야를 담당하는 김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전기기능사 4회 B형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또 자료풀이, 문제에 대한 풀이하고 또 거의 대 풀이는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2014년도 4회 전기기능사 B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자, 1번에 보면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도 전자수가 많아져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이게 가지고 우리가 대전이라고 얘기하죠. 대전. 자, 이번에 다음 중 도전율을 나타내는 단위는 뭐냐? 뭐 이거 대전이라고 하면 되고. 그죠? 도전율을 나타내는 단위. 도전율입니다. 도전율은 우리가 바로 옴 퍼 미터죠. 도전율은 옴 퍼 미터. 도전율은 도전율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옴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고유 저항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가? 비사인파는 우리가 직류분에다가 직류, 그 다음에 기본파, 그 다음에 우리가 고조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고조파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가 비사인파 또는 외형파라고 하죠. 순시파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자기열에서 기자력을 주면 자로의 자속이 흐른다. 그러나 기자력에 발생되는 자속 전부가 자기혈로 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 이외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이 있다. 이와 같이 자기혈로 이외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을 무엇이라느냐. 자, 이거죠. 자, 자기혈로와 자기혈로가 있다. 자, 있으면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은 자속이 발생한다. 이제 자속이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이쪽에 1차 측하고 2차 측이 있다면은 2차 측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자속이 있고 반대로 2차 측으로 걸리지 않는 자속이 있다. 그래서 걸리는 자속, 서로 이제 주고받는 자속을 가지고 우리가 세교 자속이라고 했죠. 세교 자속. 그 다음에 2차 측하고 세교하지 않는 자속을 가지고 우리가 누설 자속이라고 얘기하죠. 누설 자속. 여기서 이제 찾고자 하는 거 바로 누설 자속을 얘기한다. 그죠? 다섯 번째, 그린 것 같이 이제 C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C3개가. 자, 이럴 때 합성 정정 용량은 어떻게 되냐. C의 직렬은 RL의 병렬 계산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C는, 저 보니까 지금 1, 2, 2니까, 자,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1. 이렇게 되죠. C 값이. 그죠? 요 계산하면 공통으로 막 분모로 해주면은 2분의 1 또는 0.5가 나온다. 그죠? 자, 여섯 번째.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기력선 모양이 선을 모양이다. 자기력은 뭐 조밀이, 자기력선이 조밀한 부분은 세다. 앵글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기력선이 교차된 곳, 자기력선은 우리가 자기력선하고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죠. 교차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교차된 곳에 자기력이 세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답이 되죠. 자기력선, 전기력선. 자기력선,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자, 7번째. R이, R, R 옴이 저항세계가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환산하면 환상의 저항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 결선으로 우리가 바꿔버린다. 그럼 어디 됩니까? 이거죠. 델타는 Y로 해보는 3배가 된다. 그죠? 반대로 3분의 1배 되듯이. 그래서 뭐 이것은 R로 두면 되죠. R로. 그래서 우리가 델타를 Y로 바꿔버리면은 부하의 임피던스는 3배가 된다. 그죠? 3배가 되듯이 반대로 이제 Y결선으로 환산해버리면은 Y결선을 환산해버리면 반대로 3분의 1배가 되죠. 뭐 RY라 그럴까요? 3분의 1의 R 델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3분의 1이 된다. 8번에는 자, 오메가 L이 5고 오메가 C분의 1이 25민 LC 직렬에 그 100볼트를 가했어요. 그러면은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우리가 I는 우리가 임피던스에 E가 되는데, 지금 임피던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뭐를 표현해야 됩니까? 요 지금 리액턴스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요 리액턴스는 우리가 우리가 RLC에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L 마이너스 XC 하듯이 지금 현재 O는 없다. 그죠? 그럼 결국 요거를 의미하니까 여기서 XL은 O고 요거는
25가 되니까 결국은 값은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야가 용량성이라는 얘기죠. L값, C값이 더 커진다, 그죠? 용량성이다. 그래서 요 크기값을 집어넣으니까 20분의 100이 되니까 5가 된다, 그죠? 그래서 5A면서 용량성이 된다. 9번에 전기장 중에서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그 작용하는 힘은 어느 것 같나? 예. 전기장에서 단위 전하를 놓았다. 단위 전하는 거는 1쿨롬을 놓았다는 얘기죠. 그때 힘입니다. 우리가 쿨롬 힘 F는 4파이 입시원전 R의 자승에 Q1, Q2가 된다. 그죠? 여기서 야를 한 개를 몰아둔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를 단위 전하 1로 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로. 그럼 1로 둬버리면 결국 야는 4파이 입시론 제로 R 자승의 Q가 되어버린다. 그죠? 1, 2 곱하기 1이 되니까. 결국은 쿨롱 힘에서 전하를 한 개를 단위 전전하로 둬버리면, 전하로 1로 둬버리면은 결국은 요거 없은 거 마찬가지.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전계가 되죠. 전계. 그래서 전장의 세기. 자, 공기 중에 5cm 간격을 유지하면서 두 개의 도선이 이제 평행해 갑니다. 그때 전류 10A를 동일하게 줬어요. 전선에 두 개 다 10A 간다. 여기에 간격이 5cm, 전류가 똑같이 10A 간다. 전류가 똑같이 10A 가면은 두 개가 같은 방향일 때는 어차피 여기에 우리가 흡입력이 작용한다. 그죠? 흡입력. 힘을 따지면 흡입력이 작용한다. 그때 흐를 때 1m 이상 발생한 힘의 크기는 전선에 대한 거다. 평행에 가는 평행도선에 대한 얘기다. 그죠? 평행도선에 대한 얘기. 평행도선에서의 우리가 힘은 R에 2에 I1, I2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죠. 요 거리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 아주 미터로 맞춰가지고 요거 10A다. 그죠? 그래서 넣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0.0004가 나온다. 그래서 소점을 여기로 이동하니까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 되더라. 이죠. 자, 11번에는 RL회로가 있어요. 임피던스 크기. 우리 임피던스는 RL회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L이다. 그죠? 크기는 자승 시켜버리면 되죠. 자승.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크기를 나타낸 거. 그죠? 그래서 루트. 크기는 루트. R의 자승 플러스 XL의 자승. 이렇게 되죠. 또는 뭐 요거 오메가 L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오메가 L의 자승. 자, 12번에 기전력이 1.5가 되고 내부저항이 0.1인 그 전지가 4개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단락전류가 전류는 어떻게 보니까 전류 I는 R분의 2가 되니까. 자, 요거 전체 그만 전체 전압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전체 전압은 1.5에다가 요거 1.5 곱하기 전기가 4개니까 요게 바로 이제 6V가 되고 내부장은 요거 0.1이 몇 개짜리가 4개짜리가 되니까 요거 0.4가 된다. 그죠? 결국 0.4분의 6이 되죠. 그럼 얼마 나오냐? 15A가 나온다. 자, 13번에 정적 전압 1kW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저항의 정적의 90%의 전압을 우리가 인가를 가합니다. 그때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존에 이제 90%다. 그러면 100이라는 전압을 가하자. 90%. 100이라는 전압을 가했을 때 뭐 1kW라면은 그걸 이제 90으로 전압을 90V로 낮췄을 때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전력은 13번에 전력은 여기서 이제 전력은 전압이 나와 있으니까 저항하고 전압의 관계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저항 요 관계로 둘 수 있다. 그죠? 요 관계. 그 전압은 우리가 뭐 전력의 자승에 비례하는 관계. 요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 요걸 보면 되죠. 기존의 전력에 대해서 전압. 새로운 전압에 대한 전력의 관계로 이렇게 이제 비례 관계로 우리가 둘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새로운 전력은 P에 이러면 되겠다. 그죠? V에 V 다시 되고 요거 요 자승이니까 요거 100V라고 둡시다. 100V니까 요거 90V가 되겠다. 그죠? 90%니까 요거는 1kW니까 1000으로 두면 되죠. 그래서 요 자승 요 두 개 값 자승에다가 자승 나눈 값에서 자승해서 1000을 곱하니까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예. 810W가 나옵니다. 810W. 그다음에 14에는 강자승체로 이제 구성된 걸 얘기하죠. 강자승체. 바로 철 니켈, 코발트. 이게 우리가 강자승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는 단면적이 5,
제곱 센티미터 길이가 1비트짜리 10의 3승 그 한상철심이에요. 건수가 600이고요. 전류가 0.5가 흐른답니다. 1대 기자력은 기자력의 기본식은 F=NI죠. F=NI. 건수 얼마입니까? 600이고 전류가 0.5네요. 이것도 곱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300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눈속임이죠. 예, 단면적 주어지고, 길이 주어지고, 비 투자율 주어지고, 뭐 이래 주어진 걸, 그거는 예, 시험지나 헷갈리게 만든 거니까, 이런 것들. 예, 바로, 요렇게. 자, 16번. 정전 용량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병렬로 연결했어요. 그럴 때 직렬을 했을 때 하고, 어떻게 용량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우리가 병렬로 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하고 직렬로 연결했을 때, 직렬 비율을 따져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뭐 이거는 CP라고 표시를 하고요. 우리가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면은 RL의 직렬 계산해야 되니까 그만큼 수만큼 콘덴서 수만큼 더하면 곱해주면 되죠. 곱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직렬로 연결한 직렬로 연결하면은 그다음 그 개수만큼 그 개수만큼 우리가 병렬로 계산해야 되니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요 b를 이제 우리가 보자. b. 그래서 직렬에 대한 병렬의 b는 n분의 1분의 c에다가 nc 이래 되니까 요 결국은 cc가 사니까 n의 자승이다. 그죠? 요 b는 n의 자승의 비율로 우리가 된다 이게. 그래서 콘덴서가 두 개니까 요거 두 여기다 두 개를 집어넣으면은 결국은 1을 집으면 몇배 차이 난다? 네배 차이 난다. 네 배. 그만. 자, 병렬일 때 하고 병렬을 연결했을 때하고 직렬 연결했을 때의 차는 4배가 된다. 그럼 반대로 하면은 병렬에 대해 가지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 직렬로 접속했을 때 몇 배가 되냐? 4배가 되지만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용량이 만약에 병렬로 접속했을 때 용량하고 관계를 나타내라고 이제 반대로 물어버리면은 4분의 1배가 되죠. 4분의 1배가.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병렬로 했을 때하고 그 직렬로 했을 때의 비 요거하고 또는 직렬로 했을 때 병렬로 접속했을 때 비. 그 서로 이제 반대로 물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뭡니까? 16번에 지문에 나온 지문 병렬을 직렬로 직렬을 병렬 직렬로 했을 때 서로 비교하고 또 직렬을 병렬로 했을 때 문구를 반대로 돌려버리면은 답이 4배가 될 수도 있고 4분의 1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배가 됩니다. 그래서 16번 같은 문제는 그 지문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자, 17번에는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도 주어지고 전압이 200 사인 100파이 t이고 요 전류가 시간이 600분의 1초예요. 여기다가 600분의 1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600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때 순식값 이게 순식값이죠. 이게 순식값입니다. 그죠? 이게 순식값. 요거 최대값. 요게 바로 오메가다. 그죠? 오메가. 그 순식값을 이제 계산하는 얘기는 여기 시간을 넣어 가지고 계산하는 얘기죠. 결국은 여기에 다 200에다가 사인 100파이 곱하기 예, 600분의 1, 요렇게 해버리면 되죠. 600분의 1, 요렇게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자, 요거, 자, 요거하고 요거 하면 얼마 나오느냐. 200 사인, 600분의 100이에요. 요거 하면 0.17이죠. 0.17 파이가 됩니다. 파이. 0.17 파이. 0.17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거, 계산기에 파이 두드리면 안 돼요. 이거 180도 직접 넣어야 됩니다. 이게 파이가 180도죠. 계산기에서 그냥 뒤돌아보면 파이가 3.14로 입력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틀립니다. 직접 파이를 안 치고 180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180을 집어넣어줘가지고 계산해줘. 사인이니까. 그래서 그 계산은 얼마가 나오냐? 100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파이 계산기에서 사인 0.17 곱하기 파이 하면은 안 나온다는 거. 180을 직접 집어넣어야 됩니다.